귀신 안 가요? 나 눈물 날 것 같아. 진짜 이게 우리 생명을 키운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.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쁜 딸을 키우는 육아하는 아빠입니다. 그 아기를 이제 낳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. 오케이. 그런 것들을 제가 대신 질문할 거예요. 오케이. Let's go. 맨 처음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? 아 그때 딱 처음 그 초음파 사진 이게 딱 봤을 때 약간 이제 쭈꾸미 같은 모양 뭔가 되게 믿기지 않았어. 제일 놀랐던 순간인 것 같아. 가장 어쩌면 아기가 태어난 순간보다 더 놀란 것 같아. 그때가 감격해서 그 울었잖아 잠에서. 맞아. 할 말 잃었어. 이게 우리 아 이거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. 나 진통하고 있을 때 손잡아줬었잖아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아 되게 안쓰러워. 뭔가 되게 미안해. 진짜 되게 아프잖아. 근데 나는 그 육체적 고통을 함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좀 미안했어. 난 뭐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나는 내가 뭐 어떻게 더 아파질 수가 없잖아. 뭐 그래서 옆에서 이제 뭐 죽이 재죽음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되게 좀 미안한데 되게 미안했어. 미안했어. 형 안 좋아하죠. 아기 낳는 장면을 보면 남편이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런 맞아. 말이 있어. 근데 실제로 본 입장으로서 어땠는지. 그게 트라우마 물론 그 아래서 이렇게 아기 나오네 이렇게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징그럽겠지. 물론 나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막 피랑 막 많이 나오잖아. 그걸 보면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. 위에서 머리맡에서 보니까 그리고 나는 또 고개 돌리라고 해가지고 나는 계속 이제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애기 나온지도 몰랐잖아. 잘 안 보였어. 그러면 출산할 때 남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? 옆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밖에서 기다리면 나 너무 찹찹할 것 같은데? 속탈 것 같아? 어.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안에는 막 안에서 막 아아 하고 있는데 막 난 언제 나오지?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애기 딱 나온 순간에 뭔가 그 탯줄 자르는 순간이 뭔가 되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. 막 그냥 진짜 별 감흥이 없어. 그냥 이게 아 얘 탯줄이구나. 그냥 그걸 자르는 거야. 그냥 정신없이 자르던 것 같아. 맞아. 처음 안아봤을 때. 애기 처음 안았어. 처음 안아봤을 때. 좀 약간 되게 신기했어. 맞아. 표정에서 보여. 뭔가 되게 네가 내 딸이구나 이렇게 안아봤을 때 그걸 느끼는 것 같아. 그냥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안고 이제 이거를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지. 진짜 신기했어. 육아하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은 뭐였어?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? 사실 뭐 아기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뭔가 되게 편안하고 항상 좋고 그렇지가 않잖아. 그냥 나도 나름 뭐 회사 힘든 것도 있고 뭐 관계 힘든 것도 있고 나 혼자도 너무 힘든데 아기까지 나와서 키운다? 감당할 수 있을까? 가장 힘든 게 아기가 이제 계속 울잖아. 계속 울고 막 칭얼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달래줘야 되는데 그 내 뜻대로 달리지 않을 때 힘들어.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다 했는데도 잠도 안 자고 안 달래줄 때 너무 힘들어. 아 이렇게 울 때 있잖아. 귀청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울 때. 그럼 언제가 가장 예뻐? 자고 있을 때. 아 특히 내가 아침에 우리는 이제 아침에 아기 깨는 소리가 일어나잖아. 내가 일어났는데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너무 이뻐.
회사가 힘들어? 육아가 힘들어? 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게 힘든 포인트 완전 다른 것 같아. 등산이 힘들어? 꾸중 오래되는 게 힘들어?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야? 나는 좀 그런 것 같아. 애기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지. 나한테 도와줘! 기다려! 귀신 가자! 이러는 거지. 회사는 야, 귀신 안 가냐? 잘 받치란 말이야. 뒤를 목을 맞춰야지. 내 목을 불편하잖아. 어? 똑바로 가려고. 그리고 이것 하기스 이거 불편해. 어? 보소미로 바꿔. 보소미. 보소미 빨리 구해. 보소미 빨리. 빨리 나가서 보소미 사. 애기가 그러면 겁나 짱나겠지. 그러니까 애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냥 어떻게든 계속 손이 가. 그 손이 가는데 그거를 온전히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. 그것도 애기가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은 없잖아. 맞아. 보상이 전혀 없어. 애기는 가사에도 보상이 없어. 그냥 그 상태인 거야. 근데 그거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독방 육아할 때 그치. 회사에 가면 그래도 팀원이라도 있잖아. 동료라도 있잖아. 휴가라도 있잖아. 근데 육아는 휴가가 없어. 그냥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돼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내 이런 뭔가 힘든 거, 육아와 가사 힘든 거를 아내가, 남편이 몰라주면 나 눈물 날 것 같아. 진짜 공감을 해주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. 밖에 잘 못 나가는 거? 친구 못 만나는 건 뭐 당연한 거. 나 책을 못 읽어. 책 읽는 거 좀 사치야.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됐어요. 많이 보게 되고 풀잠을 못 자는 거. 알람이 필요 없어요. 맞아. 옛날에 그냥 나의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잖아. 우리가 이렇게 아기에게 점물리고 있고 뭔가 애기 달래고 있는 모습 보면 아, 한 아이의 엄마구나. 새로운 모습이 보여.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애기 젖물리고 있을 때 그 여자 몸에서 뭔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모유가 나오는 거잖아. 그 행위가 되게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. 좀 위대한 것 같아. 남자에서 몸 아무 뭘 쥐어짜도 뭔가 먹일 수 있는 게 없잖아. 여자 몸에서 이제 모유가 나와서 생명을 키운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. 이제 곧 있으면 장풍 쏠 것 같아. 돌을 닦는 것 같아. 언제쯤 할 수 있을까? 아, 그런 거. 아기가 나오면 이제 되게 가정이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난 좀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랑 남편을 잘 못 봐요.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돌아볼 시간이 없어.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. 우리가 옛날처럼 뭐 둘이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간을 뭐 애기 잘 때라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. 힘든 점 없었는지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부부 사이가 안 나빠질 것 같아. 그러면 그 비결이 있다면?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지.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. 와이프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? 사랑해. 사랑합니다. 아름다워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건 있어. 그 이제 애기 낳고 생얼로 생얼로 있는데 그 생얼로 있는 모습 난 너무 이뻐. 좋아요. 감사합니다.